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. 또? 또 있어. 뭔가?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. 또 있어. 언제와? 어. 뭘 또? 뭔데? 뭐야? 아치. 이게 스크린이야, 엄마. 뭘 스크린? 어머, 우와. 어머. 우와. 어머. 다들 이렇게 캠핑 와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뭐 그러나 봐요. 그러네. 그래, 맞아. 이거 뭐야? 어머머머머. 응? 야, 저 우리 집 아니야? 그러니까. 아, 예전. 예전에. 그때 어머니 허리 수술하시고 현준 씨가 어머니 대신 살림을 이어받기로 했잖아요. 아이고. 엄마, 응? 뭐야? 뭐야? 아, 진짜 짜증나게. 이런 무공 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. 아, 왜 말을 안 들어? 정말 긴장할 생각도 하지 마. 왜? 하지 말라고. 너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. 그럼 뭐 먹고 살아? 김치 안 먹고. 아니 왜 하지 말라 그래? 그걸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. 노동이니까 하지 말라고. 하다 먹을 수 있잖아. 난 하겠다고. 난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. 아, 조심조심 다녀도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해. 아, 진짜. 왜 말을 안 들어, 엄마? 네 생일이라서 사고를 끓였어. 아, 누가 사고를 끓여달래? 나 사고 먹지도 않아. 엄마 마음이지. 아, 현준 씨가 표현이 저런 식으로 했었어. 맞아요, 말. 좀. 아이고, 이런. 근데 좀만 쉬었다 하시죠. 아이고, 예쁜 너 이뻐, 우리 엄마는. 하지 마, 엄마. 네가 버려버린다. 안 돼, 안 돼. 아이고, 뭐. 좀 먹어라, 좀 아무거나. 안 먹어. 아, 엄마 또 왜 왔어. 뭐 해? 이거 나 담으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. 둘이라 얘는 음식에 짓지 뭐 엄마를 키우네. 사람 얼굴 보면은 신뢰가 가잖아. 진짜 가끔 우리 엄마 없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. 엄마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엄마. 고마워. 그러니까 저렇게 또 처음으로 현준 씨 진심을 또 우리가 다 알게 됐었죠. 여자. 어, 사랑해. 건강하세요, 어머니. 고마워. 사랑해요. 말투도 많이 바뀌었고.